쌤, 그럼 단어는 어떻게 하면 되죠? 아까 빈출 단어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자, 아까 통계를 확인한 대로 상위 20% 단어가 탭스 지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랬죠. 자, 이 상위 20% 약 920여 개의 단어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. 그런데 이 어떤 단어를 학습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학습하느냐겠죠. 좀 아까 살펴봤듯이 그냥 단어를 사전적 정의로 암기를 해버리면 실제 문장에 나왔을 때 적용이 안 되는 아는 단어 잘못 해석의 실수를 범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이 경우가 단어를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까지 내가 외워놓은 단어가 쓸모가 있게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 문장 내에서의 쓰임새를 학습하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단순히 정의가 아니라 예문으로 학습하실 수 있게끔 단어를 클릭을 했을 때 예문이 나오게끔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.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단어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을 수 있게끔 이미지 검색 기능 또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. 자, 이렇게 단어의 실제 쓰임새, 문장 내에서의 쓰임새로 학습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장에서의 쓰임새로 테스트해볼 수 있게끔 예문의 빈칸 뚫려있는 형태의 단어 시험까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를 제대로 학습하려면 한 개에 걸리는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래 걸리겠지만 920개면 대충 30개씩 30일, 하루에 30개씩만 외워도 한 달이면 끝낼 수 있는 분량인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단어도 하루에 몇백 개씩 양치기로 때려박는 단순 암기에 목숨 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보다는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대로 외우는 게 실제 통계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거고요. 쌤, 근데 탭스에 어려운 단어가 900개밖에 안 된다고요? 탭스에 어려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나요? 진짜 어렵고 생소한 단어 많이 봤던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생소한 단어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. 그 어렵고 생소한 단어를 정확히 어떤 영역에서 보셨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아마 그 어렵고 생소한 단어를 맞닥뜨린 영역은 독해청의 영역이 아니라 어휘 영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. 굉장히 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어휘 영역에 출제되는 단어들의 난이도와 독해청의 영역에 출제되는 단어들의 난이도가 매우 다릅니다. 어휘 영역에 훨씬 더 생소하고 평소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. 근데 영역별 비중만 보시면 이 독해청의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소리고 이 어휘 영역만 놓고 봤을 때 10%밖에 안 되죠. 60점이라는 건데 이 60점 중에서도 이 어려운 단어들을 내가 다 외운다고 쳤을 때 올릴 수 있는 점수 폭은 60점도 아니죠.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는 마치고 있을 테니까. 그러니까 아무리 어휘 이 생소한 어휘들을 다 어렵게 공부한다 해도 올릴 수 있는 점수 폭은 한 20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. 그리고 애초에 내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거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어휘 영역이 아니라 독해청의 영역을 위한 것이고요. 이 독해청해를 위해서는 상위 20%의 900여 개의 단어만 따로 학습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 내실수 교정을 하시면서 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